어르신과 따뜻한 떡국을 나눈 설맞이 사랑 나눔 잔치.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렸던 독거노인 지방 보수공사. 숨죽였던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은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우리 동네 환경 위안에 알뜰살뜰 우리 소년. 단순한 희생도 배풍도하는 함께할 수 있기에 기쁘고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한 사회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어르신들의 쉼터 상지 노인장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교 와서 식사 시작하시죠.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을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저게 있었지만 이렇게 요번같이 좋은 행사가 없어 굉장히 좋아요. 할머니들 있더니 다툼은 이랬지도 몰라.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 하나하나 다듬습니다. 그리고 손질한 재료들을 능숙한 솜씨로 삶고, 지지고, 볶습니다. 좋아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떡국을 담고 떡국 위에 웃음도 고명으로 올려놓습니다. 여기 인접이 조금 더 있으신가요? 아니 그 단어를 정리 내려서 따끈따끈한 떡국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국이 왔어요. 어른들이 떡국을 드시는 동안 쌓여있는 눈을 치우려고 넋가래를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혹여 미끄러지실까봐 말끔히 눈을 치웁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없어 보이는 눈과 지루한 싸움. 그래도 나란히 몇 가래를 붙여 희희낙낙 신나게 놀아나가 봅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 저희한테 이걸 주시면 어떻게 해요? 회원이 또 사왔어요. 작은 나눔에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며 네,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 그 미소가 꼭 봄햇살같이 따스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와서 봉사라기보다도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저희들도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즐거운 날이 이제 우리 그 매달 이렇게 같이 계속 지속되면서 같이 이렇게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 머리에 한겨울 사랑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명절이기에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실 어른들께 참사랑을 전하고자 신천지 봉사단에서 사랑과 정성이 깃든 떡국과 다과를 준비하여 상지 노인정을 찾았던 이날은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소박한 접대를 기꺼워하시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어르신들. 봉사는 결코 일방적인 희생도 배품도 아님을 이 어르신들이 일깨워주셨습니다. 나눌 수 있기에 행복하고 함께할 수 있기에 기뻤던 시간들. 3월에 다시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세요.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같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온 신천지 자원봉사단. 그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가꿔 나가고자 오늘도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그대들이 있어 세상은 아직 살만합니다. 나눔은 곧 행복입니다.